한국전쟁 당시 낙동강선 방어 주요 전투로 분류되는 마산 서구지역 전투 추모식과 전승 기념식이 오늘 창원시 마산 합포구청에서 열렸습니다. 오늘 행사는 안보특강을 시작으로 한명희 전 국립국악원장의 추모식 낭송과 감사패 수여 등의 순서로 진행됐습니다. 마산 서구지역 전투는 1950년 8월부터 9월 중순까지 40여일 동안 마산 진동과 진북 진전면과 함안군 일대에서 미 25사단과 국군이 북한군에 맞서 임시수도 부산을 지켜낸 전투로 기록되고 있습니다.